성경 읽고 기억나게 하는 한장한 구절 성경 공부 예배소서 편. 한장한 구절 성경 공부는 성경 66권 중에 읽으실 책한 권을 선택하시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실 때각 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거나 전혀 없을 때는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그한 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선택한 한 구절을 필기해 놓습니다. 책한 권이 끝나면 각 장에서 선택하고 필기한 구절들을 한꺼번에 읽으시며 요약하고 본인이 선택한 구절들이 왜 마음에 와닿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구절들에 적합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삶의 점검을 하시고 필요하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예배소설을 일독하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각 장에서 한 구절씩 골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필기하신 구절들을 요약하고 외우면 읽으신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긴 요약.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요약.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키워드, 중요한 단어나 문장, 구원, 속사람, 새로운 심령, 주님의 기쁨, 마귀 대적. 나의 삶을 점검하는 질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매일같이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행동에 일치된 삶을 사는가? 나의 심령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해드릴 마음이 있는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어떤 상태인가? 마귀는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장한 구절 성경 공부의 특징. 한장한 구절 성경 공부는 일독한 책을 나중에 다시 읽을 때각 장에서 먼저 선택한 구절 말고 다른 한 구절을 찾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구절을 모아서 요약하면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고 각 책의 흐름을 묵상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르침의 맥락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요약을 외우면서 각 책의 주요 핵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긴 요약이나 짧은 요약을 외우지 못하시면 키워드만이라도 외우시면 각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